안녕 친구들, 나는 이노라고 해. 오늘은 피라테에서 나와 함께 재미난 수업을 하지 않을래? 친구들은 창경자와 프리다 칼로라고 하는 작가들을 알고 있니? 이 두 작가들은 아주 유명한 여성 화가들이야. 그리고 머리에 꽃 장식을 한 자신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다는 공통점이 있어. 창경자는 우리나라에서 자기만의 그림 방식을 만들어 작품을 그린 화가로 꽃과 여인의 화가라고 불리기도 해. 프리다 칼로는 멕시코 출신의 화가로 자신의 삶의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강한 의지를 심어주기도 했어. 그럼 멋진 두 화가들의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인호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자. 도화지, 연필, 지우개, 여러가지 채색 도구, 색종이, 가위, 풀, 비즈 스티커 등이 필요해. 인호는 어여쁜 여인을 그리고 아름다운 꽃으로 머리 장식을 넣어주었어. 나비도 날아오네. 살색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나누어 입체적으로 채색해보자. 이제 눈과 입술, 머리와 옷, 바탕색을 채색해볼거야. 사인펜을 이용해 선을 그려주면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고. 알록달록 다양한 색을 사용해서 화려하게 꽃과 나비를 채색해주자. 색종이도 여러가지 색상으로 준비해뒀어. 겹겹이 접은 색종이들을 가위로 오려줄거야. 펼치면 예쁜 꽃 모양이 나온다고. 정말 정말 신기하지? 여러가지 꽃잎 모양이 나오도록 모두 다르게 오려보자. 인호는 꽃잎도 만들어 주었어. 마지막으로 반짝반짝 비즈와 꽃, 꽃잎을 붙여주면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 완성! 친구들, 오늘 인호와 함께한 미술 수업 어땠어? 친구들도 오늘 만난 화가들처럼 나만의 방법으로 그림 그리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할게. 오늘도 피라트와 함께 마음껏 나의 꿈을 펼쳐보도록 하자. 안녕!